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여입니다. 자, 박수 쳐주시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책 오늘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요. 약간 구성도가 좀 다를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서에 맞추느라고 약간 구성도가 좀 다른 거고요. 자, 크게 12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간호 요구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지역사회 개념 정의 부분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여기에 역사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.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역사 부분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간호 과정도 들어가죠. 간호 과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여기에 이제 그 사회 보장 제도 그리고 건강, 그러니까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간호 요구 사정 부분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 다 모아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한 6개 정도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역학 부분에는 역학의 개념,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민감도 특이도 나오는 거, 이걸 몽땅 것도 개념 부분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급성질환 부분이 있고 만성질환 부분이 있을 거예요. 당연히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.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역학 부분의 개념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죠? 자, 그리고 기획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획 이론도 나오고 교환 이론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체계 이론 그 다음에 로이 이론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유만 이론 오렘 이론 이런 것들을 몽땅으로 기획 편에다가 다 제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그 간호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인 우리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. 이것도 빠짐없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.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이렇게 뽑아서 했고, 여기 안에 저는 보건소, 보건지도, 요거, 보건지소, 이런 것도 다 집어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. 산업보건 같은 건 매번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.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직업병이 좀 나오겠죠. 그 다음 이제 건강진단, 건강검진,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 가지 수치, 뭐 건수율, 뭐 그런 거, 도수율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 부분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한 지금 3년, 4년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 부분도 할 거는 되게 많은데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좀 쿨하게 포기하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. 보긴 볼 건데 그렇게 가중치는 조금 덜 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근데 하긴 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도 역시 빠짐없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포지엄, 그 다음에 패널 토의 이런 것들, 또는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도 있어서 대부분 보면은 또 간호관리랑 겹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, 그럼 간호관리 교수님이 워낙 잘 가르치니까 그걸 퉁칠까요?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문제는 간호관리 교수님이 지역사회 내는 거 아니죠.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교수님이 지역사회 간호학을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두 분의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똑같은 제목 하에 내용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저한테 꼭 그렇게 해서 간호관리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하세요? 라고 둘 간에 싸움을 붙이는데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. 간호관리할 때 아 이렇게 외우고 지역사회 간호할 때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셔야 됩니다. 제발 둘 간에 싸움을 붙이시면 안 돼요.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외우는 게 모자보건지표.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